놀라운 사실은 이런 독립문 건립에 이완용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친미파였던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고 당시로서 큰 돈인 100원을 내놓기도 하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독립운동가인 김가진 선생과 이완용 중에 누가 현판에 글씨를 썼느냐는 논란이 있을 만큼 당시에는 독립문 건립에 영향이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훗날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조선이 중국의 속방에서 벗어난 것이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해쫓아줬다는 논리로 거들먹거리며 일제의 이미지 선전용으로 써먹으며 무려 문화재로 지정했고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4,100원을 조선 총독부에서 지원하여 보수공사까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 독립문과 그 현판에 새겨져 있는 태극기가 무슨 역할을 할지 몰랐던 것이었죠. 이미 일제 치하에 태어나 태극기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태극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었고 독립에 대한 불씨를 지피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말이죠. 결국 독립문은 청나라나 일제나 그 무엇이든 자주 독립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